문화재 산책 이 시간에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여수 향일암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전남 여수. 여수 돌산에 자리한 향일암으로 오르는 길은 계단과 평길 두 곳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건 우거진 숲속으로 나 있어 아기자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 두 개가 길손을 반깁니다.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야만 지날 수 있는 성문입니다. 바위에는 여행객들이 동전을 꽂고 소원을 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성문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계암 절벽에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일암은 신라 오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4대 기도처 중에 한 곳입니다. 어디서 보든지 간에 시야에 막힘이 없어 멋진 풍광을 자랑합니다. 향일암은 2009년 화재로 소실됐으나 다시 복원됐습니다.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은 팔작지붕 구조의 배흘림 기둥으로 30년 전에 만든 소형 봄종과 신중 탱화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의 작은 바위길을 따라가면 바다를 향해 관음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음전은 오뇨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관세음 보살을 모시던 곳입니다. 시간의 향기가 느껴지는 관음전 옆에는 동백나무와 호박나무가 엉킨 열리목이 눈길을 끕니다. 관음전 얼음 쪽에는 남해 바다를 지나다니는 선박들의 안전과 어미들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해수 관세음 보살이 서 있습니다. 향일암에는 거북 모양 석조각이 많습니다. 향일암의 지형이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솟아난 바위는 오뇨대사가 수도했다는 좌선대입니다. 이 암자의 형국을 보면은 금거북이가 절 사찰을 등에 얹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불자님들이 계속 찾으시고요. 특히 연말 연시에는 여기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며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이름 그대로 떠오르는 해를 향해 있는 향일암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남도의 바다 위로 촛불을 켠 듯 어둠을 밝히는 향일암의 일출은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종교를 떠나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마음을 담아볼 수 있는 향일암에서 2017년 새해 소망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종뉴스 정혜진입니다.